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, 정말 진짜 조건이 안 맞는데 사랑하는 커플은 드라마에서나 나옵니다. 현실에 많지 않아요.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은 나랑 조건이 어느 정도 일단 비슷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돼 있어.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을. 근데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쵸. 내 서울에 살고, 대학을 나오고, 뭐 어디든 어디 가고, 밥 먹으러 어디 가고, 이런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랑 이미 어느 정도는 숨긴 사람도 있겠죠. 대부분 비슷해요. 그 사이에서 사랑이 트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네. 조건을 본 거예요? 그거는 조건이 아니야. 조건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. 만나 연애라는 아니 내가 강남구에 살면서 강서구에 있는 사람 거기서 사람 찾을 순 없잖아요. 아니야. 그러니까 아니 강서구에 없었다고 해서 강서구가 아니야.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야. 아니 오늘 진행자이기보다 이런 막말하실 거예요? 진행자이기보다 여기 발언으로 나도 한번 껴들어갈게. 근데 네. 이런 발언할 때는 내가 보니까 이철희 소장처럼 하는 게 좀 약간 진지해 보여서 좋아. 그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요 이게 뭐 돈이다 사랑이다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조건도 아니,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 저 표박사님 말씀 이제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거 저렇게 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건 때문에 해요 그거는 상대방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의 내 조건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랑 만나서 결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학 나오고 조금 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그저 그런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랑 만나서 결혼해요. 조건이 맞는 게 강제적으로 이미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죠.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네. 결혼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왜 사랑이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삶의 문제가 조금 더 나아져서 누구나가 이 조건에 긴박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좋은 사회잖아요. 그런데 네.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 같은데요. 아니에요. 네. 어렵지 않습니다. 그게요. 네. 우리가 복지사회라는 게 뭐 제가 그 차원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권을 조금만 챙겨주면 국가가 보장해주면요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